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연인 같은 게 가장 좋겠죠. 과제를 제외하고 두 선수가 5초 이상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또는 두 선수의 거리가 두 팔 거리 이상 멀리 벌어져 있는 경우를 마주보고 동작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선수들의 장점은요, 사이가 좋아요. 사이좋게 연습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결과적으로 시합장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. 평창에서 아리랑을 함께 불러주세요.